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모티콘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모티콘을 실제로 지금 제출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한달 뒤에 나온대요. 아, 너무 늦게 나는 건 같아요. 빨리 결과 보고 싶어요. 제가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베베와 룰루리의 하루예요. 대충 우선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제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든 이모티콘들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많이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심사도 다 제출했고 이제 심사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모티콘 있잖아요. 왜 베베와 롤롤이 하루냐면, 하루란 뜻인 거야. 그냥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이모티콘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순서대로, 이게 스토리가 돼요. 그리고 베베는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고요. 롤롤이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예요. 잠깐 그러면 제 베베와 롤롤이 하루 이모티콘의 스토리를 보러 갈게요. 네, 지금은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베베와 롤롤이들은 지금 어디서 저희 살짝 카카오 브랜드도 살짝 이야기가 있듯이 얘네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얘네는 쌍둥이고요. 얘네가 지금 거기 목화꽃 실 옷만들 때 쓰이는 그 꽃에서 이렇게 탄생한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순서대로 보면 이게 이야기가 돼요. 먼저 굿모닝 목화꽃에서 이렇게 이어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굿모닝. 그다음에 얘가 베베 안녕 랄랄랄라 이러고 뭐해? 얘가 물어보죠 베베한테. 그러면 놀자라고 얘가 말했어요. 그래서 얘가 알았다고 예스 하고. 간다 하면서 이제 가겠죠. 근데 그래서 진짜 하면서 나랑 놀 거야 이런 식으로 베베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베 신났죠. 근데 갑자기 귀찮다고 안 놀대요. 귀찮아 안 할래. 정말 짜증나겠죠. 베베가 이렇게 놀자고 해서 놀게 됐는데 갑자기 안 놀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 왜안 놀지? 아무 말 없어요. 지금 왜 저러지? 나 화났어. 넌 진짜 놀려고 했다가 안 놀려고 했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넥치 이거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넥치 아, 째로 난안놀 거야. 아, 아니구나. 아, 나도 화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미안해 화내서 살짝. 좋아, 좋아, 놀자. 후이. 내가 혼낸 보람이 있었고. 메롱. 지금 우는 거죠? 이게 살짝 스토리 우선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아빠랑 이걸 심사할 때 심사를 할때 이걸 스토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만든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웃자고 얘가 심으로 가 있으니 넌 함께 웃어요. 그 다음에 하트 보이시죠?
얘네가 이제 또 놀니까 배고파서 뭐 먹고 맛있다고 짱 최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랑해요. 헉, 이게 뭔 일이지? 열고 숙제를 안 했어요. 이제 또 베베는 졸려가지고 자려고 하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보라 색깔이 그래서 꾹하고 끝이에요. 제가 그래서 베베와 놀러리의 하루라는 이모티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심사 받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심사되고 뭐 결과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